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 키위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1kg 조금 넘는데 따듬어 내면 한 1kg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손질된 키위 1kg 하고요, 키위에다가 사과를 좀 섞어서 신맛을 조금 중화시켜주면서 더 맛있게 하고요, 500g 정도만 넣어서 1.5kg 정도, 저는 설탕은 한 600g만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너무 곱게 갈지 않고요, 입자 조금 입게 갈았습니다. 해설탕을 600g 넣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거품은 좀 이따가 완성될 쯤에 이제 걷어내시면 되고요. 묽기 때문에 자주 안 젖으셔도 되고요. 한 번씩 이렇게 젖어주시면 돼요. 약한 물로 해주겠습니다. 너무 자주 안 젖어도 되지만 한 번씩 젖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새콤한 과일은 잼이 잘 되거든요.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. 좀 걸쭉한 느낌도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한 40분 정도 끓여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잼은 식혀봐야 그 농도가 나오거든요. 자, 이렇게 냉동실에 잠깐만 넣었다 빼도 이게 식거든요. 그러면 농도가 이 정도면 빵에 바르겠다 싶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. 만약에 농도 조금 묽다 싶으면요, 다시 불을 켜면 금방요, 한 뭐 5분이나 이렇게만 이렇게 더 끓이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농도는 맞추시면 됩니다. 너무 끓이면 도로 설탕 결정체가 생기거든요.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겼다면 다시 물을 붓고요,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. 양을 좀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. 냄비에 물을 넣고요. 자, 병은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고 팔팔 끓이는데 이렇게 한 몇 분만 끓이면 되거든요. 병 속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가서 살균이 되면 돼요. 이렇게 하면 잼이나 뭐 다른 거 담아 놓으시면 되고요. 끓는 물에 소독 안 하시려면 뜨거운 커피포트에 물을요 한번 끓여서 헹궈서요, 햇볕 같은 데 내놓으시면 자외선 소독이 되거든요. 자외선 소독은 뭐 한 10분만 놔두셔도 소독이 돼요. 햇볕에 그렇게 놔두시면 되니까 그렇게 햇볕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플라스틱 통과 유리통 두 군데 다 담아 보겠습니다. 저는 이 플라스틱 통은 그냥 뜨거운 물이나 아니면 식초물 같은데 헹궈서요 햇볕에 말려 놓겠습니다. 이렇게 몇 분 끓이고 난 다음에요, 자, 이런 식으로 빨리 이제 수분이 날아가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조금도 한번 넣었다가 한 번만 끓여줄게요. 유리병에 담으실 때는 조금 덜 식어서 담으셔도 돼요. 근데 플라스틱에 담으실 때는 완전히 식혀서 담으셔야 됩니다.